넌 어쩜 사과 전화할 통이 없니? 어른이 먼저 이렇게 꼭 발걸음을 해야겠어? 죄송해요. 제가 그동안 회사 일로 경황이 없었어요. 맨날 회사 일 핑계. 풍길당 일은 아주 네가 다 하나 보다. 뭐 알았고, 너 이제 와서 약혼 미적거리는 이유가 뭐야? 우리 태호한테 먼저 들이댄 게 누군데? 너 아니야. 너 우리 태호 뉴욕에서 MBA 할 때 네가 먼저 약혼 얘기 꺼냈다며. 너 그때 우리 태호한테 사윗감으로 탐내던 잘나가는 집안 사모님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알아? 아줌마, 저 그렇게 마음에 안 드시면 저 태호 씨랑 다시 생각해 볼게요. 다시 생각은 무슨... 난 네가 마음에 안 드는 게 아니라 너무 소중한 우리 식구라고 생각을 하니까 빨리 우리 태호랑 짝을 맺어주고 싶어서 그러는 거지. 무슨 말씀이신지 알았고요. 야콥은 전 태호 씨랑 의논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통보해드릴게요. 통보라니? 어머니 말하는 것 좀 봐. 예. 어쩜 네 엄마는 그렇게 딸 하나 있는 거 신경을 안 쓴다니? 너 파혼했는데도 뭐라 안 그래? 참, 어쩜 잃어버린 자식한테만 그렇게 목을 메고 옆에 있는 너는 그렇게 먹다 남은 찬밥 신세라니? 그래서 네가 이렇게 사랑을 못 받아서 애가 이렇게 차갑고 매정한가 보다. 알아나? 이 아줌만 다 이해한다, 네 마음. 저 급한 회의가 있어서 먼저 일어날게요. 야, 야, 너 지금 어디 가? 얘가 지금 어른 말하는데 발딱이라나? 아주 내가 저기 집에 때문에 더 늙어. 참나. 정말 열받아. 이삭 쓰지 말아야지. 스트레스 받으면 안 돼. 릴렉스, 릴렉스, 릴렉스. KBS